백일기도와 3년 전에 입재했던 천일기도의 회향일이기도 합니다. 제방에서 삼동 결제를 하고 그리고서 해제를 보고 이 자리에 모이신 선객 스님들도 이 자리에 참집을 하셨습니다. 이 법회를 열기 전에 우리의 선망법 이 법계의 주인이 있는 모든 영가와 주인이 없는 영가까지도 이 자리에 청해 모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십만 수백만의 허공에 가득 찬 영가들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영가들은 모두가 우리들의 선망 부모이신 것입니다. 선망 부모를 이 자리에 처음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이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 귀를 통해서 설법을 듣지만 육신을 갖지 아니한 영가도 그 소소영영한 영식으로 이 설법을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 조시 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생시에 설하신 바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엄숙한 가운데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법문 가운데에 공안, 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견성을 한 도리를 읽어라. 서식 묘화반입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습니다. 헌 공안에 대해서 의리로 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잘못 이해한 사람은 아하, 공안이라 하는 것이 저렇게 의리로 따질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떠한 공안, 1700공안 가운데에 어떠한 공안을 접했을 때 그러한 식으로 의리로 더듬어 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낸다면 조실 스님의 법문을 잘못 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탁을 내놓고 이것을 목탁이라 하면 대지린 것이 되고 목탁이 아니라 하면 등진 것이 된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목탁이라 해도 맞지 않고 목탁이 아니라 해도 맞지 않다. 그러니 이것을 일러라. 한 사람이 그 물음에 대답하기를 목탁을 들고서 똑똑 쳤습니다. 또 말년필을 내놓고 이것을 말년필이라 해도 맞지 아니하고 말년필이 아니라 해도 맞지 아니 일러라. 말년필을 가지고 끄적끄적 글씨를 썼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법문답을 하고 거량을 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탁을 읽느라 하니 목탁을 똑똑 치고 말년필을 읽느라 하니 말년필로 글씨를 끄적끄적 쓰고 이렇게 공안을 이룬 것이 바른 대답이라고 한다면 누가 공안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한 것이. 그러한 것이 바른 답이라고 한다면 무슨 공안이든지 누가 뭡니까? 한 번 누가 이룬 것을 보고 두 번 이룬 것을 구경만 하면 누구라도 법을 다 대답할 수 있다면 무엇이 공안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묻는데 간식월입니다. 말은 똥막대기다. 법신이 충만해 법게 하니까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온 법계에 가득 차 있고 온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러니 나름 똥막대기인들 부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간식어리라 했다. 이러한 식으로 공안을 이론과 사량심으로 분별해서 답한 것이 그것이 바르게 답한 것이라면
뭘 애써서 참선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공안이 무엇이 깨달은 사람만 이룰 수 있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요사이 이러한 삭된 소견을 가지고 공안을 따지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몇 개의 공안을 의리선으로 대다 보면 옳게 알았다 이런가 해주고 이러한 무리는 분명히 말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눈멀게 하고 필경에는 불법을 망해먹을 삭된 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 조사의 법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죄는 부처님께 참회할 수가 있겠지만 정법을 망하고 비방하는 죄는 참회할 길이 없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를지언정 명색이 참선을 한다는 사람이 이러한 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공부라 생각하고 그러한 길로 공부를 지어 나갈 바에는 차라리 아닌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등선원에서 50여명이 정진을 하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각 선원에서 모다 정진들을 하고 많이 모이셨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하고 묘한 그러한 경계가 혹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경의 53변마장이라 한 법문을 설하셨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색성향 색수상행식 오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식이 맑아지면 그 식 맑아진 틈을 타서 마귀가 정령을 날려가지고 그 정령이 그 맑은 상태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신기한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혹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진을 열심히 한 끝에 그러한 식광이 난다든지 가만히 앉았으면 오늘은 누가 오겠구나 또는 내일은 누가 오겠구나 저 사람은
몇 살에 죽고 있구나. 이러한 것은 예견하게 되고, 방 안에 앉아서도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밖에 것이 환히 보이기도 하고, 수백 미터 떨어진 먼 곳은 산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면에 먼지 서울 부산지를 여기 앉아서도 환히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지가 나타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개로 있었다가 금생에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소가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전생에는 김가란 사람이었었는데 금생에 이가가 되었구나, 저 사람은 죽어서 틀림없이 다시 또 개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또 그것이 맞을런지 어찔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척 보면 그런 가만히 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정진 또는 염불 주려 기도 이러한 수행을 쌓다 보면 식이 맑아지므로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것도 하나의 신통이라 하면 신통이라 할 수가 있고, 식광이 났다 하면 식광이 났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진을 하다가 이러한 사람의 능력 이상 어떤 그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견성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먼저 나타나버리면 앞으로 빠르게 도움을 닦아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해가지고 오후에 보림을 찬 뒤에 그런 것이 나타났다 하면 조금도 그것이 이상할 것도 없고, 설탕 그런 경계가 나타났다 해도 조금도 동심이 될 까닭이 없지만, 견성을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기 전에 이러한 신기한 경계가 나타나면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한 경계를 수습할 수가 없고, 아무리 그러한 경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데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런 경지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영예를 먹는다고 남한테 말을 하면 마경에 섭했다 할까 두려워 밖으로 말은 아니하고 속으로만 숨기고 있지만,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경계를 들이다보고 있는 한은 비록 우리 탄생하실 때까지 참선을 한다고 반짝을 앉아고 앉아봤댔자 소용이 없는 참으로 그 사람이 발심을 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바르게 도를 닦고자 한 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지식을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깨끗이 털어버리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